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한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는 특히 겨울철에 많이 사랑받는 나무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빛을 더 발해주는 크리스마스 전나무를 그려봅니다. 스케치한 도화지 위에 색을 칠해보죠. 소나무, 전나무는 같은 침엽수이긴 하지만 생김새가 조금 다릅니다. 밝은 부분의 나뭇가지를 먼저 그려주면 됩니다. 침엽수 특유의 특징을 잘 살려서 처음 칠해주는 부분도 신경 써서 묘사를 하면서 칠해줍니다. 먼저 밝은 부분의 가지를 그려줍니다. 밝은 부분의 가지를 칠했으면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면서 색칠을 해줍니다.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해주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밝은 부분을 먼저 칠해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림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유화나 수채화, 아크릴, 색연필, 크레용 모두 그림을 표현하기 위한 재료이죠. 각기 재료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마다 성질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리는 전나무는 사실 수채화로 표현하기보다는 유화나 기타 재료로 표현하는 게 훨씬 쉽죠. 예를 들어 유화의 특성상 계속 겹칠해져서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하고 밝은 부분을 위에다 더 칠해줄 수 있지만 수채화로는 재료의 특성상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불투명 수채화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지금 그리고 있는 투명 수채화에서는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면서 그림을 망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투명 수채화를 할 때는 정확히 어떤 부분을 밝게 남기고 돋보이게 할지 그림을 그리기 전에 계획을 잡아주면 훨씬 수월하죠. 유화를 예로 들면 그림 그리면서 망치거나 계획된 색에서 벗어나더라도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지만 투명 수채화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수채화는 수채화의 특성대로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잡아줬으면 중간 톤으로 밝음과 어둠 사이에 중간 부분을 칠해줍니다. 이제부터는 묘사에 신경을 쓸 단계죠. 그림이 완성으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흐름, 예를 들면 덩어리감, 어느 한 부분만 지나치게 튀어 보인다던가 하는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슬슬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라도 방앗간에 놔두시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층 더 살아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